대부분의 그 질병 또 우리들의 정신적인 문제들 이것은 어떤 사건 속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앞에 계속 사건들이 다가오고 우리는 이것을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건들이 닥쳐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 다 있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닥쳐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어떤 사람은 슬기롭게 잘 넘어가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슬기롭게 어떻게 넘어갈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하나님은 시험의 강도를 조절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교 시험지만 내보내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이 이길 수 있는 시험지를 내보낸다. 그러니까 그 조절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있을까요? 와,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아세요, 그거? 그런데 왜 힘들어 하세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하려고. 네. 그러니까 시험지를 주면서 하나님은 답안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빵점 맞은 사람은 왜요? 답안지를 안본 거예요. 그래놓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시험을 못 볼까? 답안지가 옆에 있는데. 좀 우리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와요. 저도 인생을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이제 나이에 들어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이 세상의 사건들은 많이 지나갔어요. 돈도 명예도 관계도 지나갔어요. 나에게 지금 남은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아요. 돈도 다 지나가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속에서 나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니까. 돈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하늘에? 못 가죠. 근데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서 백만장자가 죽었는데 유언을 하기를 모두 다 100불짜리로 바꿔가지고 내 관에다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장례식에 가니까 그 염물 하는데 노잣돈 10원짜리 하나 여기다 끼워놓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거? 예, 옛날에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우리 서 선생님은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예. 노잣돈이 얼마예요? 10원 하나 물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
돈에 얽힌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아웅다웅하고 치고받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또는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 이걸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건이 그것 때문에 온다 하는 거예요. 사건이 우리들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었던 사람도 병에 딱 들면 사단에 굴복하는 것을 봐요.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파. 나는 내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일 놈이야. 굉장히 착한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믿고 있었지 그동안. 내 죄값은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야 될 텐데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과거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답안지를 보면 이길 텐데.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시험을 한다고요? 왜 안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사람도 자기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때린다고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해요. 그럼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기르면 좋겠어. 근데 애들이 그러다 보면 무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학교에서 또 경쟁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역이용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품성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이길 수 있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럼요. 용기를 내세요. 이 시험을 이기도록 용기를 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제가 잘 고린도 전서입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절만 외우고 있어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서 시험 볼 때는 뭘 준다고요? 답안지를 준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준다.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 이유는 우리들을 단련시켜서 우리들의 품성을 더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는 단련이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간 여기에 빵점 맞은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금 다시 쳐다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나 믿음을 활용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 시험이 닥쳐오면 내 힘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빨리 답안지를 쳐다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 있는 요령입니다. 요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미국에 가서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보는 걸 가서 잠깐 봤어요. 유대인들 혹시 보셨어요? 네, 주희 씨 그 예배 보는 데 가면 이런 거 뭐 쓰고 가죠 왜? 이렇게. 근데 그 예배가 뭘 말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길고 지루하고 그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것도 느리게 그리고 옷을 그렇게 다 거룩하게 입고 정말 이 랍비들 바리새인들 옛날 그것을 보겠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근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몇 시간씩. 우리는 여기 아마 한 시간 이상 예배 드리면 다 좋을걸요. 근데 몇 시간씩 그렇게. 저도 필리핀 가서 3시간 가까이 예배 봤어요. 3시간 나는 한국말로 설교하고 우리 전도사는 영어로 통역하고 그것을 따갈로로 또 통화가. 그러니까 한 시간 내가 설교하니까 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리핀 그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야, 인내력 참 대단하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받아들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몇십 명이 그때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한국말로 해가지고. 야, 대단하죠? 따갈록으로 다 안 했는데. 두 번, 세 번 거쳐나가는데 그걸 이렇게 안고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이 많이 나네. 이 참,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졸이라고 그러나요? 신발 이렇게, 그, 고리 하나, 발 거는 거예요. 그 졸이라고 그러죠? 그. 이걸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게 툭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낡아서. 그러면 탁 끼고 또 뛰고 또 탁 빠지면 또 끼고 우리를 쫓아오는데 아,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주제가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백성들은
뭘 알겠어요, 뭘.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제사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길게, 치마도 길게, 치렁치렁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제가 여기 처음에 오니까 30년 전에 여기 처음. 산에, 저 산에 자주 가는데 뭐가 펄렁펄렁 이렇게 바람이 휘날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빨간색, 파랑색, 예? 망대. 그걸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반장? 산장? 산당? 예, 산당은 아닌데, 누가 가서 거기 가서 푸닥거리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길, 그걸 잃은 걸 걸어놓고, 그리고 잔하고 과일하고 이런 게. 그 이 마을에 거의 매일 그거 했어요, 푸닥거리로. 그래서 매일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푸닥거리. 그것도 한 몇 시간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뭘 모르는 거야. 나무를 우리에게 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나무들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해야 될 텐데 너무나 나무가 이렇게 좋은 나무가 있으면 베가지고 그걸 조각해가지고 방에다 걸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우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가서 헌금을 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조장을 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두워져 버렸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건만 우리는 우리들의 돈을 바쳐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밀어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제도 오후에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해 줬어요. 옛날 제가 처음 초신자 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아주 젊었을 때 얘기해 지금. 지금도 젊긴 하지만 너무 웃어버리니까 지금 이게 좀 그러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세게 이렇게 나는 오르막이고 그는 이제 내리막인데 너무나 세게 오길래 야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한쪽으로 딱 돌아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나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세게 와가지고 붕 떠가지고 딱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그냥 그대로 처박혀. 근데 이렇게 얼굴을 드는데 온통 피. 근데 입에서 뭐가 툭 하니까 나와. 툭. 이빨이 여기 다 빠져버려. 와, 겁난 거예요. 그래도 병원을 빨리 데려갔는데 그렇게 다치진 않았어. 이빨만 이렇게. 근데 이빨에서 이 속에서 피가 막 그렇게 나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옆에 증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처럼 증인 서주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동네 방범대장인데 경찰서하고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몰아가지고 나한테 그 치료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었는지
그때 그 치과 야매가 많았어요. 야매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매 하는 데 가서 해도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운이 없다 셈치고 야매 가서 해주는데 그때 백 얼마인가 나왔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백 얼마 꽤 많이 나온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하고 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딱 계산을 하더니 이거 우리가 11금 안 낸 만큼 딱 그만큼이네. 그러니까 나는 겁이 난 거예요. 야, 11금 딱 안 낸 만큼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러니까 11금 앞으로 떼먹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말 같죠?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두려운 거예요. 교회 갈 적마다 언제 한 방 칠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자주 싸웠거든요. 왜 그렇게 자주 싸웠는지 몰라. 그러면 꼭 교회 간 날만 싸우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그러면 아침에 성질 나가지고 화를 씩씩 내고 가다가 교회 앞에 가서는 또 한 방 맞을라. 좀 풀고 가자. 근데 이게 속이 이렇게 풀어지나, 이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우리도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피조물을 그렇다고 한 방씩 치냐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죠, 주로? 환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리고 성질 날 때 몇 놈 두들겨 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은 성질 난다고 두들겨 피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꽤 오래 가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언제 칠지 모르니까 항상. 그래서 교회 갈 때는 조심조심. 뭐하고 비슷해요, 지금? 푸닥거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탁 오면, 남편 살이 끼었네. 이거 풀어야 돼. 얼마? 300만원. 그거 푸닥거리 끝나면, 그런데 자식이 이거 또 하나 끼었네, 이거. 그러면 이게 마음이 까림직해가지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 방법과 비슷하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자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제나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에다 못도 못 박아요. 못 박으면 빨간 게 서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못 박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손 놔두고 왜 나한테 박아달라냐고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박으면 빨간 게 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내 천 개라도 박아드리다. 나는 안 써요. 왜 그러죠? 왜?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그렇게 우둔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단이.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자, 우리 다시 거기 25절.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거예요. 나무를 베다가 코 만들고 눈 만들고 거기다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밀어내져 버렸는지 사람이. 자기가 잘라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서 거기다 경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우둔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옛날 샤머니즘하고 예수하고 접붙여가지고 믿고 있었어요. 옛날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비유를 맞추고 있다고요. 예수 비유 맞춰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이 어두움 안에 있으면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비유 맞춰가지고 구원을 얻죠? 아니요. 진짜 신은 예수가 우리의 비유를 맞춰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방 신들은 우리가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돈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장식도 주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식을 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샤머니즘과 예수를 딱 접목시켜가지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단이 볼 때 기뻐할까 이게. 네,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이것이 어두움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성향과 약간의 예수의 성향과 이것을 짬뽕해가지고 자기의 선한 대로 믿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의대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속아버리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올게.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가 어땠는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이제. 또 속아요, 앞으로. 아무리 이렇게 강의를 해도 또 무슨 일이 닥치면 아이고, 또 하나님의 벌 주셨어.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막상 무슨 일이 닥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노린다니까요, 사단이 이것을. 그중에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나요? 누구? 욥. 욥이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목숨을 건드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야, 걔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나머지 것만 손대.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놨어요, 한계를. 그런데 욥이 2차전에는 넘어가기 시작해. 1차전에는 이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욥기 한번 합시다. 아, 그 욥기를 내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전부 다 옳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성경절을 이용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야, 너 살구 씨의 신문은 뭐가 난 줄 알아? 살구 나잖아. 그러니까 네가
죄를 심었으니까 너한테 벌이 나타나지.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미친 거예요. 미쳐. 환장하겠어. 나는 과부도 도와주고 절뚝발이도 도와줘서 너희들만 착하냐. 나도 착한 일 했어. 그래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서로 맞는 말 같아서 난 헷갈려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다 성경절을 얘기하고 너 지금은 미약하냐? 조금 있으면 장대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가지고 얘기하니까 뭐가 틀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 몇 명이 와가지고? 네 명. 아주 이 언변이 좋은 사람만 사단은 곤란한 것 같아요. 가지고 그것도 자기 친한 친구들 나중에 하다 지치니까 서로 이제 싸우기만 하는 거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어느 날 하나님이 너 허리띠 띄고 나한테 나와. 허리띠 남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 언제 그러죠? 한바탕 싸우려고. 그러니까 허리띠 메고 나와. 와, 하나님이 나하고 한바탕 하려나? 근데 하나님이 너 사냥이 새끼 며칠 만에 난 줄 알아? 왜 물은 물방울로 떨어지지? 왜 표면 장력이 있을까? 얼음은 너 몇 도에 오는 줄 알아?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학 공부시키려나 오늘? 왜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냐? 그때 번개처럼 지나가는 걸 생각했었어요. 모든 의의 원칙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세상의 법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서로 잘났다고 주장한 것은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때서야 크게 깨닫기 시작해라. 아, 모든 의의 원칙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여기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아, 이불을 가리나이다.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서로 잘났다고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것이 모두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그가 깨닫고 얼마나 창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넘어가 버린 건 주로 왜 넘어가요? 시험이 오면 왜 넘어가냐고요? 답안지 아까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죄책감. 아, 나 같은 놈은 이건 죽어 마땅해. 이런 죄를 졌다니. 그러니까 자기의 이게 자기 판단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뭐 이게? 모든 죄값은 내가 졌다. 이걸 안 보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졌나요? 10개? 수도 없이 졌죠. 수도 없이.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용서 받을 것 있고 못 받을 것 있죠? 모든 죄는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의의 기준이 이게.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근데 도덕과 샤머니즘은 자꾸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죄값 때문에, 너희 죄값 때문에 내가 죽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언제나 죄만 지면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는 이유는 왜요? 내 죄값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거, 이거. 몇 년 동안? 4,000년 동안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들은 돈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야 죄값이 없어진다고. 너무나 웃기잖아요. 양을 잡으면서 죄값 때문에 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 저지르고 있잖아요. 우리 레위기 봅시다. 5장 5절. 레위기 5장 5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가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대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린 양 염소 끌어다가 드려라. 근데 염소가 50만 원씩이나 한다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니, 우리 송자매처럼 돈이 수백억 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나같이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절전 매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거? 죄 용서 못 받잖아요. 비둘기? 비둘기, 그런데 나는 비둘기 가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배 선생은 못 잡을걸, 비둘기. 그러면 저분은 용서 못 받죠? 아, 11절 봅시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네. 놓지 말고. 자, 그걸 비둘기 못 잡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밀가루 요만큼만 가져와, 밀가루.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이 아니고.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누가? 누가 용서할 수 있다? 예수가. 그러니까 밀가루가 예수예요. 비둘기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양을 팔아먹는다니까요. 양을, 병든 양을 제사장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했잖아요. 병든 양. 거기서 돈 주고받고 하니까.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다고요. 지금 가장 귀중한 진리는 놓쳐버리고, 돈에 관계된 것, 이기심에 관계된 것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좀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어두운데 어두운 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완전히 벗어나버려야 돼요. 이제 또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어도 또 거기에 잡혀요. 왜? 사단은 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저도 갈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또 붙잡히고 또 붙잡히고. 제가 의정부에 그때 교회를 하나 개척할 때 그 한 권사님, 아니 권사가 아니요 그분은 구역장 위에 조장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 조언 중에 한 사람 남편이 교통사고 많이 나가지고 아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을 모셔다가 안수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집을 안수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는 한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담임 목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성함이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러니까 수첩을 꺼내가지고 딱 보더니 십일금을 안 냈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될 텐데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조장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동안 평생을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한테 거지처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몇천억 가지고 있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하나. 너희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하대요. 이 큰 진리, 너무너무 소중한 이 진리를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시시껍절한 것, 양이 얼마짜린가 이거 따지고 있고 내 행위가 저 사람보다는 더 착한데 저 사람 얼마 냈지? 1,000만 원 냈어? 그럼 나는 1,100원 내야 되는데 그래서 경쟁을 시켜요 또 건축원금 거둘 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몬땅 거기에 다 걸려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금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목숨도 드리잖아요. 목숨도. 돈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 암흑 시대 때 종교 계획을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루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내 안에 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주장해서 결국 종교 계획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나 그다음 겁에 질려 있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험은 사단이 걸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겨야 돼. 그 제사조대 원칙, 궁극적인 목적 이것을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제사 제도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는 주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혹시 우리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안지를 보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사건을 경험해요.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는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요. 그러면 이 암에 걸린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암만 걸려서 고통을 당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암을 극복할 때 만약에 이 교훈을 받고 회복이 됐다면 이것은 전화위복이에요. 전화위복. 그러면 믿음이 자라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오늘도 선택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많이 어두웠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